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차질을 빚은 일부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서비스가 약 1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부터 오류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 예약 시스템과 온라인 홈페이지는 오늘 오전 3시 반쯤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제주항공 47편, 이스타항공 26편, 에어프레미아 2편 등 총 75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고 이들 항공사는 공항에서 수기 발권으로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